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방송 아침인 마이맨션의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오늘 마이맨션의 주인공 분이신데요. 간략하게 소개 좀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정말 간략한 소개였고요. 네, 저희가 오늘은 특히나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분야예요. 1탄은 이미 했지만 패시브 하우스 주택 2탄을 마이맨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이 라방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두 부부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일단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끄적여 와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패시브하우스 주택이라고 하면 난방비가 절약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여기 사계절을 다 나보신 거죠? 그쵸. 그럼 난방비도 그렇고,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이면 또 에어컨비, 이런 것도 실제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요. 저희 또 이제 열이 많아서 이제 남편이랑 이제 작년 여름에 사실 에어컨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기본만 딱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많이 신기했어요, 사실은. 기본만 나온다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아, 제가 태양광 3kg짜리를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 말 그대로 뭐 TV 수신료가 2,500원이잖아요. 그 여름철만 한 8, 9천 원 나오고 그 에어컨을 트니까 그건 한 평균 한 6천 원, 7천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와, 그럼 일반 집보다 몇배 정도가 절약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사고 그럴 때보다는 거의 많이 이거 10만 원 나오면 거기는 10만 원 나오면 여기는 만원 정도 나온다고 뭐그 정도 생각 예 10분의 1 거의 정도 10분의 1네 정도로. 아파트에서는 한참 더울 때 잠깐 남편이 틀어도 누진새를 먹었거든요. 네, 누진세 그 여름마다 누진세를 정말. 많이 에이. 먹었죠 근데 근데 여기 여기는 와서는 정말 그것도 행복해요. 여름에 에어컨 틀었을 때 기본 나오고. 네, 또 겨울에도 저희 또두 부부가 열이 많아서 난방료도, 질 때는 살짝 돈이 들어도 생활할 때는 난방료도 절감되고 이게 좋더라고요. 패시하우스가 이게 지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도 이게 관리비가 적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많이 들더라도 살아보면 유지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초기 비용만 조금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건축비만 들은 거지 지어놓으면 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 패시브하우스 주택을 일단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조금씩 관심을 받고 또 각광받고 있는 분야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선생님이 독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토피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친환경 주택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패시브하우스를 추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터넷이나 또 패시브하우스 또 이렇게 지으신 분들 또 이렇게 많이 제가 두루두루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패시브하우스 주택을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또 어떤 개념은 좀 어려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고요. 일단은 저그 패시브하우스 기본적인 요소만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 리터 기준이잖아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그 리터 기준을 생각해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터 이 리터만 맞춰가지고 저는 했습니다. 그럼 보통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적을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리터 기준으로 많이 접근하신 거예요, 이 패시브하우스를. 그렇다면 이제 이 패시브하우스에서 한 사계절을 나보셨다고 하니까, 이 사계절을 나보시면서 정말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쵸. 왜 필요한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야기, 이렇게 모임이나 이렇게 외부로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나갔다가 이게 집에 들어오면요. 집에 살 때는 이게 패시브하우스 주택 살아도 이게 모르게 느껴지지만 외부에서 잠을 이렇게 하루 이틀 자보면 그때서야 제 집이 굉장히 건강한 집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기 자체가 열순환 장치로 잘 이렇게 필터링이 순환.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단 들어오면 평상시에
당시 저희가 느끼지 못한 들어올 때 이렇게 상쾌함이나 나무 향이 있는 거예요. 생활할 때는 이렇게 그걸 몰라요. 음식도 하고 하니까 환기가 그때 당시는. 근데 이제 나갔다 들어왔을 땐 환기로 인해 냄새 다 빠지고 이렇게 상쾌하게 되고 항상 쾌적하다는 거. 쾌적해요. 예, 집이 항상 쾌적하다는 거. 집이 밖에가 덥고 춥고 습기가 많아도 우리 집은 항상 뽀송뽀송. 항상 쾌적하다는 거. 예. 일정한 그 가장 쾌적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네, 네.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집에만 있고 싶어지겠어요. 특히 요즘 같이 미세먼지 많을 때 그걸 느껴요. 아예 환기를 못 시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집은 따로 환기를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아마 이걸 보시고 패시버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에 맞아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리포터가 네. 혹시 그 리터를 고르실 때 어떤 네. 기준으로 왜 이런 평수를 고르셨는지 한번 리포터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어떤 리터 어떤 평수를 추천하는지 네, 리포터 보시고 이제 리포터가 여쭤볼게요. 네, 네 갈게요. 근데 제가 이 패시버스를 보면 앞에 인증을 받으면 그 리터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네. 또 평수에 따라 리터가 달라지나요? 아 리터는 그 자기가 지을 때 시공하는 분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리터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저는 이 패시브 주택을 알 때 우리하고 가장 적합한 리터 기준이 3리터에서 4리터 정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가장 맞는 패시브 주택이 예, 너무 리터가 1리터, 2리터로 내려가면 너무 바닥이 차가우니까 생활하기가 한국 사람들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는 4리터도 너무 4리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중간 3리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 가장 한국 그 기후의 기준은 3리터가 네, 3리터. 적당하다라고 네, 네. 보시는 거죠. 네, 네. 네 됐고요. 뭐 혹시 더 그 패시브 하우스를 짓고 싶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자기가 건강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도 너무 춥고 또 미세먼지도 많고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패시브 하우스 주택을 짓고 사시는 걸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네. 집 맞는 거예요. 네. 혹시 여기 질문 올라온 게 있어요? 네. 잠시 볼게요. 제가 여기 또 네. 질문이 있는지. 네. 질문은 없고 네. 혜정 리포터 예쁘다는 말. 감사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멘트 여기 네.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인사를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라방을 보시면서 많이 네. 유익한 네. 내용을 또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이 인증하신 것처럼 패시버스 주택이 참 좋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공부하셔서 지으신 거 좋을 것 같고요. 충북에 있는 멋진 집 있다면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맨션 집사님 유혜정이었습니다.